안녕하세요. 강주한의 오픽TV 강주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백그라운드 서베이에 지난번에 2023년 새로운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 놓치셨다면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오픽 서베이의 응급처치 클리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제가 너무나도 많이 받는 백그라운드 서베이 어떻게 해야 시험에 유리한가요? 제 것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제 수강생의 실제 오픽 시험에서 어떻게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바꿨는지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픽 서베이에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준비를 덜할 수도 있고 암기를 덜할 수도 있고 시험이 쉬워질 수도 있는 그 방법이 일치하거든요. 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제가 대원칙을 딱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하시면 백그라운드 서베이에 실패는 없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간단하게 여러분의 결정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제 수강생의 백그라운드 서베이 항목을 고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경험 없음, 네, 직장 아님 고르세요. 그러면 직장 문제 안 나와요. 그리고 당신은 학생인가요? 아니요. 5년 이내? 아니요. 이거 둘 다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신분 내용 사라지면서 아주 좋은 백그라운드 서베이 전략이 됩니다. 자, 거주지, 홀로 아파트 거주, 좋아요. 뭐 다른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다른 부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친구나 룸메이트 또는 가족, 그리고 학교, 군대 등의 부가 정보에 대한 질문이 노출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 회피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네. 서베이 항목에서 내가 고르지 않은 것을 답변에서 내가 했다고 말하거나 언급을 한다면 혹시 페널티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많으신데 없습니다. 네,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시험의 출제고 채점은 채점자가 하는 건데 채점자는 듣는 것만 하지 내가 골랐던 것을 열람할 기능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알겠죠? 그냥 생각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가활동 가보겠습니다. 여가활동에서는 영화 보기, 공원 가기, 해변 가기, 그리고 카페 커피 전문점 가기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과 요리를 고르셨는데 여기 하나만 골라도 되는데 두 개를 골랐죠. 요거는 잠시 뒤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조깅, 걷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고른다고 운동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운동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이 값이 연결된 문항 개발 값이 없다는 거, 그것만 알면 됩니다. 조깅 걷기는 나올 수 있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은 그냥 빈값입니다. 왜 있느냐? 한 개 이상 골라서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시험을 풀 수 있게 그 출구 전략이라고 할까요? 하나만 고르다면 이거 고르고 운동 다른 거 안 고르고 다른 선택사항을 많이 고르세요. 이런 배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배려를 철저히 이용하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집에서 보내는 휴가 이렇게 골랐다고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고른 것과 거의 일치한다면 오늘의 클리닉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함께 가보실게요. 자, 정리를 한 건데요. 5년 이내 일경 없음, 일경 없음, 그리고 홀로 거주, 좋아요. 그리고 영화, 해변, 공원, 카페, 그리고 음악 감상, 요리, 조깅, 걷기, 운동 전혀 하지 않음,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집에서 보내는 휴가. 혹시 이렇게 고르셨다면 네, 이제 클리닉 들어갑니다. 이게 before였고요. 뭐가 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뭐가 문제였냐? 바로 이것입니다. 네, 문제점을 알면 해결책이 보이겠죠? 네, 시험은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한 항목에서 한 주제만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돌잔치 가면 돌잔치에서 당첨자를 한 명 뽑지 두 명 안 뽑죠. 와 같은 원리입니다. 자,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신분은 없으니까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집, 여가활동, 취미, 운동, 휴가, 여행, 여기서 다섯 개의 주머니에서 세 개만 꺼내는데 출제할 주제를. 자, 여기 집은 집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가시간 활동에서 만일에 해변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을 고른 사람 같은 경우는 해변의 문제가 나온 후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둘 중에 또 출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주머니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취미 활동,
그리고 공원 고르신 분 주의할게요. 공원 고르면 운동, 조깅, 걷기 할 때 운동에서 조깅, 걷기를 골랐기 때문에 공원의 답을 조깅과 걷기에다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공원도 나오고 조깅도 나오면 이거는 내 표현이 확 줄어들잖아요. 겹치니까. 알겠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해변 공원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해변을 여행으로 내가 만일에 할 생각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원을 골랐는데 조깅 걷기를 골랐다. 근데 나는 조깅 걷기 할 때 공원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아주 문제는 아닌데 음악 감상과 요리 이야기를 고르면 시험 범위가 분산되죠. 음악 감상이 나올 수 있고 요리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문제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클리닉 고고! 한 항목에서 한 주제만 출제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어차피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가족과 함께 거주 또는 홀로 거주 이건 상관없고요. 여가 시간 활동 에서 삭제는 해변과 공원을 삭제했어요. 해변과 공원을 삭제하고 뭐가 생겼냐면 bar가 생겼죠. 자, 이걸 bar을 왜 하라고 했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카페랑 bar는 똑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생긴 것도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고 마시는 거가 술이냐 커피냐가 다르지 문항은 정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문제예요. 쌍둥이 서베이. 그래서 카페와 bar. 그래서 내가 가는 bar에서 뭐를 마신다. 내가 가는 카페에서 뭐를 마신다. 그것만 빼고는 분위기도 똑같죠. It is a nice music playing. 음악 좋은 거 나오고. It is a nice atmosphere. You can enjoy the nice vibes there. 분위기 좋고 뭐 이런 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해변을 왜 없애느냐? 해변을 그냥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해변에 대한 답으로 준비한 내용을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둘 중에 나오면 거기에 해변 가기로 좋은 답을 하라는 거죠. 자, 해변이 나올지 안 나올지 여행이 두 개가 중복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 고통감을 느끼지 말자는 겁니다. 자면서 두렵잖아요. 그게 같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냥 해변은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에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항목이 줄어들다 보니까 bar 하나 늘렸죠. 그리고 하이킹도 늘렸어요. 하이킹은 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산에서도 할 수 있고 강에서도 할 수 있고 하이킹은 자연에서 걷기입니다. Walking in nature. 그러니까 walking과 완전 same thing. 그러니까 이거는 쌍둥이 문제예요. 쌍둥이 문제. 그래서 조깅, 걷기, 하이킹을 이 공원 없앤 걸 어떡하냐? 이거를 여기로 넣는 거죠. 그래서 조깅, 걷기, 하이킹의 공원 답변을 강화해서 하면 되죠. 네, 기존 공부가 날아가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음악 감상, 요리하기 한꺼번에 골랐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나올지 그럼 이거를 너무 아깝잖아요. 둘 다 공부하니까. 그걸 요리하기를 차라리 집에서 하는 휴가에 그냥 쓰라는 거죠. 이렇게 클리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뭘까요? 중복 문제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시험 범위가 준다. 세 번째, 답변을 몰았기 때문에 기존 답이 있으면 두 개가 합병했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답변을 쓸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딱 하나만 건집시다. 한 항목에서 한 주제만 출제된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중복 항목이 하나의 번호에서 예를 들어서 콘서트랑 공연을 한꺼번에 고르면 둘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둘 중에 나오기 때문에 중복 문제는 없겠고요. 네, 바랑 카페를 고른다면 이것도 한 항목에 있는 한 번호에 있기 때문에 중복 문제가 없겠고요. 그리고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이거는 여행이니까 국내는 제주도, 해외는 괌, 사이펜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이것도 국내가 나올지 해외가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안에서 올기 때문에 번호 안에서 유사군을 고르는 것이지 다른 번호에서 유사군을 고르면 중복의 위험이 있어서 여섯 문제가 겹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섯 문제가 한꺼번에 빵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 내용을 주의하자가 오늘의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만일에 그렇게 예전에 고르셨다면 이렇게 바꿔서 준비해 보시면 시험 범위도 줄고 안전하고 고민도 없고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게 있다면 오히려 합쳐져서 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안녕!